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이시리스트 영상입니다. 요즘에 도파민에 살짝 미쳐있거든요. 다가오는 봄 시즌 준비하면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아이템들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운동화 원툴로 살았거든요. 아식스 젤 카야노 14 화이트 슬레이트 그레이. 아식스 운동화를 사가지고 진짜 진짜 잘 신었어요. 거의 원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걸로 다 보냈는데 이제 봄 온다고 생각하니까 신발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작아져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운동화는요. 요거. 나이키 V2K 런? 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이 운동화가 착화감도 편하고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운동화라고 들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구매를 하고 싶거든요. 색상도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공홈에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웃돈을 주지 않아도 사이즈 선택이 자유로운 점.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물을 신어보진 못했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돌아다니기 편하다고 해서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할까? 장만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저의 장바구니에서 결제 직전인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저의 관심사가 로퍼인데요. 로퍼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후보는 셀린느랑 프라다 그리고 미우미우. 사실 이세 브랜드 중에 저의 약간 최애 브랜드?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는 셀린느이긴 하거든요. 셀린느에 정말 다양한 로퍼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신어본 게 트리옴프 체인 마가리 로퍼. 이 청키한 솔의 로퍼 디자인을 봤었어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청키한 게좀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 트렌드가 청키한 게좀 같다. 클래식한 게 유행이다라고 해서 클래식함 하면 또 이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로퍼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퍼의 이 주름 디테일 있죠? 이게 또 약간 제 취향이 아니에요. 뭔가 좀 너무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천년만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일매일 신을 것 같진 않은 그런 스타일인 거죠. 루코가 최근에 좀 가장 유명하고 제일 인기 많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무조건 밑창 덧댐을 해야 되는 그런 신발이었고 굽은 거의 없다고 느껴졌어요. 셀린느 브랜드는 사랑하지만 로퍼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다로 갔는데 프라다의 또 로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초콜릿 페이던트 가죽 로퍼 요거를 신어봤었어요. 프라다 로퍼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저의 뭔가 원픽의 느낌은 아닌데 또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굽애니지가 조금 있으면서 너무 청키한 건또 싫으면서 깔끔하고 단정한데 여기저기 캐주얼할 때도 신고 치마에도 신고 바지에도 신고 다양하게 코디하기에는 프라다가 참잘 어울린다.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유광이랑 무광 둘다 신어봤을 때는 저는 완전 확신의 무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느낌 이게 훨씬 더제 스타일이긴 했고 신어봤을 때 상당히 예쁘다라고 느꼈던 그런 로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우미우로 넘어와서 가장 유명한 거 가죽 페니 로퍼.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미우미우 딱 떠올렸을 때 예쁘다 미우미우 스타일이다라고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우미우 로퍼는 제가 다른 스타일로 두 번을 방문해서 신어봤었는데 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또 다른 곳을 다 한번 싹 돌아보고 이걸 신었을 때는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 봄 1순위 위시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유행템이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유행이 좀 지나더라도 기본 로퍼로 두고두고 잘 신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죽 페니 로퍼였고 마음에 들어요. 저는 신어봤을 때반 사이즈 업도 신어봤고 정 사이즈도 신어봤는데 정 사이즈가 발등이 조금 닿이긴 해도 헐떡거리지 않아서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스타일. 약간 스쿨룩 같기도 하면서 긱시크룩, 너드미 이런 스타일이 이번 봄에 많이 보일 것 같아서 가디건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중에서 지금 제가 살까 말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 어네리트라는 브랜드의 파이널 클래식 가디건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은 그냥 기본이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휘뚤마뚤 단독으로도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고 저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코디하는 안경이랑 이렇게 같이 코디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도 있고 오버핏 셔츠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괜찮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살까의 마음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약간 색상 들어간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마이스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브랜드의 옷들이 또 약간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일단 이 스커트부터 취향 저격, 심쿵 포인트. 뭔가 당장 결제로 이어지진 않는데 그냥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스커트거든요. 소녀스러우면서도 조금 멋스러운 느낌을 같이 추가한, 제가 올봄에 약간 추가하고 싶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스커트 디자인 너무 착하잖아, 가격만 안 착하잖아. 그리고 이런 또 올봄에 많이 보이는 이런 시스루 스커트, 레이어드 스커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 이건 조금 못 참고 구매를 해버렸거든요. 마이스 로고 스웨셔츠입니다. 그레이 컬러 구매했고 봄에 롱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겠지만 맨투맨에 셔츠 레이어드하고 미니스커트 같이 코디해도 너무 예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제 취향입니다. 이 로고가 약간 부슬부슬한 털이라서 FW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겨울옷 입은 느낌 나거나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할인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당장은 할인을 하고 있진 않네요. 요 색상도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봤던 게 피펫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최근에 선보인 좀 신생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키치하고 귀여운 느낌의 옷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귀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빈티지 리본 크로프드 집업. 리본 디테일 들어가 있으면서 크롭하면서 약간 힙한 느낌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약간 심쿵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옷 귀여워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빠져있는 게 오브 스커트거든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무릎 살짝 위로 오는 오브 스커트를 찾고 있는데 플리츠 스커트인데 체크면 더 좋다. 요 스커트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락피쉬 웨더웨어에서 이렇게 의류 라인이 제대로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스커트를 찾는데 이 스커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은 15만 7천원인데 29cm W 컨셉 무신사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무신사가 가장 저렴해서 저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쿠폰 먹이고 하니까 한 8만원대로 구매를 했는데 이 스커트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번 봄에 맨투맨, 블라우스, 가디건에 그냥 정말 휘뚜루마뚜루 코디하면 되는 그런 스커트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봄 신상은 아닌 것 같고 이 네이비 컬러는 약간 FW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색상은 봄에도 충분히 코디할 수 있는, 오히려 봄에 입기 더 예쁜 그런 스커트라서 패턴이 너무 예쁘다. 그냥 제 취향입니다. 찾아봤을 때 다양한 체크 스커트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제가 2순위로 봤던 게 르니나라는 브랜드의 미디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색조합이 약간 그린 색상, 약간 초록초록한 그런 톤온톤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또 완전 색다른 느낌인데 뒤에 여기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제가 딱 입고 싶은 느낌. 이런 니트 가디건에 스커트, 그리고 로퍼랑 양말, 흰 양말 딱 같이 코디해주면 너무 예쁘다. 골드 단추 포인트도 예쁘고 이것도 후기가 꽤 많아가지고 후기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두 개 중에는 락피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락피쉬 잘 입어지면은 이것도 구매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체크 스커트 봤던 것 중에 후보 하나가 위드아웃 썸머에서 스커트인데요. 이거 지금은 품절이네요. 가격대가 좋아서 장바구니에 넣어뒀었는데 이 스커트는 확실히 봄 느낌보다는 FW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봄 코디에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켓이랑 같이 코디하는 요 느낌이 예뻐가지고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느낄 때 미디 기장보다는 무릎을 좀 덮을 것 같은 조금 애매한 기장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요런 스타일로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코디 참고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인스타 광고로 뜨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 옷들이 꽤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꽤 괜찮고 저는 쇼핑몰들에서 제작 상품들 좋아하는데 제작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요즘 좀 관심 갖는 깔끔하고 모던한 룩에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해요. 최근에 여기서 티셔츠랑 가디건이랑 셔츠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가 또 슬랙스가 맛집이래요.
다 3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들 여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에이미 스탠다드 핏 라운드넥 가디건 이거 구매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2만 원대 가격도 괜찮고 바로 배송이고 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얇은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보풀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대 생각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진 않아가지고 보풀 생기는 게 큰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나서 또 올해 유행이 이런 조끼, 니트 조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끼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조끼랑 슬랙스 구매하게 되면은 또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이런 스타일에 제가 관심이 안 가다가 요즘에 딱 이런 느낌에 눈이 가가지고 옷장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또 러블리함 빠질 수 없으니까 봄에 또 샤랄란 거 입어줘야 되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구매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번에 봄 시즌 라인업이 또 미쳤더라고요. 지금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케일 레이스 리본 비스티에인데요. 제가 워낙 비스티에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작년 겨울도 그렇고 올 봄도 그렇고 쭉 비스티에 시즌이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살 때 이것도 같이 구매해야지 하고 지금 후보로 두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너무 귀여워. 이거 약간 색깔 있는 핑크 같은 폴라 티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지금처럼 기본 티셔츠에도 예쁠 것 같고 어디든지 레이어드하기 좋아서 굉장히 내 스타일. 피터앤앤디에서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거 이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원피스에 청바지 레이어드하고 가디건 조합 여기다 로퍼 같이 신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업로드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위시 1위템 시크한 룩 막 보다가 갑자기 원피스 못 참아 핑크 못 참아 원피스 못 참아 근데 또 제가 약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너무 뭔가 그냥 맨다리에 입기보다는 부츠랑 신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지랑 같이 레이어드하는 거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거 이건 아직 배송을 못 받았는데 물색 쇼핑몰에서 이거 이너 티셔츠 구매했거든요. 여기가 예원 언니가 하는 곳인데 저는 레드랑 블루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언니랑 옷 바꿔 입기 컨텐츠 하면서 이거 티셔츠 입어봤는데 진짜 쫀쫀하고 짱짱하고 얇아가지고 어떤 가디건 이런 가디건에 그냥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매했다. 제가 이번에 색상별로 가디건 많이 사서 레이어드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레이어드용 색감 예쁜 블루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 레드는 아직 제가 실물을 못 봐가지고 근데 예쁠 것 같아요. 쨍한 느낌이 딱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기본 티셔츠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또 아디다스에서 색감 예쁜 신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중에서 지금 핑크 핑크 핑크잖아요. 핑크 운동화 너무 예쁜데 이 중에서 저는 요거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요 제품 아디다스 스페지알 핸드볼 코어 블랙 클리어 핑크 요 제품이 딱 마음에 들었거든요. 스페지알 블랙 핑크 요거는 지금 사실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직 언박싱은 안 했는데 요거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요거 생일 선물로 사줄래? 이래가지고 선물이 아주 총알 배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언박싱 하면서 또 소개를 드릴게요. 청바지나 운동화 코디할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디다스 산발을 정말 잘 신었거든요. 산발은 지금도 계속 잘 신는데 아무래도 유행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정말 교복템으로 잘 신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아 내가 잘 신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색상도 제가 잘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무스무드에서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아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격 보고 살짝 마음이 식음. 딱 보자마자 아 이번 봄에도 정말 예쁜 거 잘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격 보면서 이제 약간 짜게 식었다 그래서 뭔가를 구매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신상 진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스무스무드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테이션이라는 이 브랜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쇼핑몰인데 제작 상품들이 주로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브랜드 제품인 것 같은데 이런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어떤 거 구매했냐면 여기서 장미 초커. 작년 가을 겨울부터 많이 유행하던 이런 장미 초커인데 올해 또 트렌드가 갖고 가방 꾸미기여가지고 이번에 봄 가방도 한번 꾸며봐야겠다 해서 가방 꾸미기용 장미 초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랑 한참 인형 키링 많이 돌다가 올해도 키링이 유행하긴 하는데 인형보다는 이런 좀 악세사리 같은 같이 레이어드하는 게 유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트 키링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귀여운 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잠옷도 진짜 귀여워요. 코튼 파자마인데 가격은 귀엽지 않지만 요 느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리본에 핫핑크 살까 말까 살짝 고민 중인 아이템이다.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런 핑크색 잠옷 잘 입기도 하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요 세트도 한번 봤습니다. 장바구니 템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짧고 간결한 위시리스트 몽땅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미 구매한 것들도 있고 곧 구매할 제품들도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이때가 이제 봄,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딱 첫 계절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좀 설레고 물욕이 이때 가장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위시리스트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요즘에 저의 유튜브 채널 쇼츠와 인스타 릴스에서도 패션 아이템들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고 솔직한 리뷰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쇼츠 릴스 많이 놀러와주세요. 제가 준비한 위시리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봄 아이템 잔뜩 들고 만나요. 안녕.